안녕하세요. 축구를 좋아하고 축덕이 되고 싶은 인터풋볼의 새로운 스포츠 아나운서 정희민입니다. 네, 제가 오늘 처음이라 좀 설레기도 하고 떨리기도 하는데요. 앞으로 상큼하고 발랄하게 주간 단신을 사로잡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침 오늘은 리버풀이 프리미어리그 사상 첫 우승을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리버풀의 우승 관련 소식만 모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소식입니다. 25일 영국 스탠포드 브릿지에서 열린 첼시와 맨시티 경기에서 첼시가 2대1로 승리를 하며 7경기를 남겨놓은 리버풀이 우승을 확정지었습니다. 리버풀은 프리미어리그 출범 이후 30년 만에 우승을 달성했는데요. 리버풀의 클럽 감독은 우승이 확정되자 눈물을 흘렸으며 스티브 제라드와 리버풀 모두에게 이 영광을 돌린다고 전했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리버풀은 리그 7경기를 남기고 우승을 확정 지었는데요. 이 기록은 잉글랜드 1부 리그 131년 역사 중 신기록이라고 합니다.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 경기가 연기되자 우승 날짜는 원래 시즌보다 훨씬 늦어졌죠. 그렇지만 잔여 경기를 보면 최단 기간 우승인데요. 기존 기록은 잔여 경기 5경기 우승이었던 17-18 시즌 맨체스터 시티의 기록을 깨고 달성한 기록이라고 합니다. 네, 다음 소식입니다. 리버풀 하면 리버풀의 전설이죠. 스티븐 제라드를 빼놓을 수가 없는데요. 스티븐 제라드 선수도 리버풀의 우승에 감격했습니다. 제라드는 자신의 SNS를 통해 프리미어리그를 제패한 리버풀에 축하 인사를 전합니다. 톱 플레이어들로 구성된 판타스틱한 스쿼드를 통해 나온 환상적인 업적입니다. 라고 전했으며 이어 월드클래스 감독과 코칭 스태프들의 지도를 받았으며 마지막으로 무엇보다 가장 중요한 30년을 기다려준 팬분들이 계셨습니다. 이제 파티를 시작할 시간입니다. 라고 전했습니다. 리버풀의 우승을 축하하는 또 다른 선수도 있는데요. 축덕들에게는 정말 유명한 선수죠. 잉글랜드 3부 리그 위컨비 원더러스 소속의 아데바요 아킨페나 선수입니다. 자신의 SNS 동영상에서 벌금 징계를 받아도 난 상관없다. 너무 행복하다. 이미 감독과 이야기를 나눴으며 동료들의 따가운 눈초리를 받고 있지만 상관없다며 리버풀의 우승을 축하했습니다. 마지막 소식입니다. 리버풀의 우승에 좋은 소식만 있는 건 아닌데요. 기쁨을 주체할 수 없었던 팬들이 결국 거리로 나왔습니다. 앞서 클롭 감독은 우승 후 코로나19 사태가 끝나고 모두가 함께 할 수 있는 날 퍼레이드를 할 것이다. 그때 세레머니를 하자고 당부했지만 팬들은 이미 안필드로 모여 코로나19 확산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리버풀 지역지인 에코는 리버풀 팬들이 도심과 안필드에 모이고 있다. 팬들의 세레머니 때문에 경찰은 도로를 폐쇄했다고 전했으며 SNS에서는 팬들의 난동으로 인해 폭죽이 유네스코 세계유산으로 지정된 로얄 라이버 빌딩의 발코니에 불이 나 찍힌 영상이 올라오기도 했습니다. 이를 지켜본 축구팬들은 우승은 정말 축하하지만 선을 지키지 않는다고도 말하며 비판의 말을 건네기도 했는데요. 리버풀의 우승은 정말 축하하지만 코로나19 바이러스가 아직 좀처럼 나아지지 않는 상황에서 리버풀의 팬들이 좀 더 현명하게 대처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상 한 주간의 뉴스를 짧게 알아보는 주간 단신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